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애틀맘입니다. 제 구독자가 만 명이 됐어요. 조금 좋으면서도 부끄럽고, 아, 또 이거 앞으로 어떻게 이 유튜브를 운영해 나가야 될까 좀 고민스럽기도 해요. 제 흰머리 염색하는 영상을 보고 들어오신 많은 구독자분들과 또 방탄 영상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 또 애틀랜타 소식을 듣고 싶어서 들어오신 분들, 다양한 층들이 있다 보니까, 조회수가, 제 영상의 조회수가 이렇게 너를 뛰잖아요. 그래도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다 하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그때 좀 충동적으로 영상을 만드는 편이에요. 애틀랜타 소식도 올리고 막 염색하다 너무 좋으면 막 흥분해가지고 영상도 만들고 쇼핑하다 갑자기 이거 알려줘야 돼 하면서 또 영상 만들고 좀 즉흥적이고 또 신변잡기적인 그래서 되게 부끄러운 그런 영상들도 많이 올리는데 어쨌든 만 명이 넘었다는 건 그래도 좀 상징적인 것 같아요. 제가 큰아들 대학 보내고 저 소파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고 두달 정도 되게 힘들어 할때 저희 작은 아들이 엄마 유튜브 보면서 영어 공부나 좀 하세요. 그렇게 우울하게 누워 계시지 말고 해서 유튜브로 영어 공부할 수 있어? 그러면서 유튜브를 보다가 방탄소년단에 빠지게 됐고 방탄소년단 앨범을 사고 싶어서 첫 구매를 하는 그런 오픈 영상을 찍게 되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첫 구독자가 생기고 또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돈을 벌수 있네? 또 이렇게 하면서 물론 돈을 많이 벌면 좋겠죠. 과외 수입? 네. 하지만 노동력에 비해서는 그렇게 수입이 큰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50대 중년이 되면서 나의 기록을 남기고 싶다라는 그런 게 되게 커지게 된 거예요.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중년을 되게 힘들게 살 수도 있는데 즐겁게 살수 있게 된게 유튜버를 통해서 방탄을 알게 됐고, 또 그래서 신나게 제 중년을 보낼 수 있게 됐고, 또 황창현 신부님 영상을 열심히 보면서 제 삶의 기준을, 아, 이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분을 따라가고, 제가 날라리 신자긴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이분을 따라가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열심히 듣다 보니까 청국장 가루도 너무 맛있어서 먹게 됐고, 또막 청국장 가루 너무 좋다고 알리고 싶고 변비, 설사, 미용 모든 것에 좋은 이 청국장 가루에 간증처럼 제가 전도는 잘 못해요. 제가 날라리 신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청국장 가루는 정말 제가 전도사가 돼서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또더 열심히 앞으로 유튜브를 성의껏 올려서 제 진심을 알아주시는 친구들 구독자들을 많이 만들어서 좋은 걸 함께 공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12월 됐습니다. 2주 동안 공동구매를 하고 물건을 보내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2주가 두 달이나 됐어요.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 오류도 있고 또 물건을 제가 구매를 해서 보내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또 이거 사겠다 저거 사겠다 뺐다 넣었다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번 두 번째 공동구매는 제가 패키지로 만들어서 그동안 구매하신 분들의 그 성향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 요렇게 제품군을 만들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가격 책정, 택배비와 환율 계산을 해서 딱 한국 원화로 얼마입니다라고 딱 정해놓으면 사시는 분들도 간단하고 저도 간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2차 공동구매는 제가 패키지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보시고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필요한 것들은 제가 설명란과 첫 번째 댓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빨리 쇼핑몰 오픈해서 만들어라 라고 하시는데 그럴 생각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처럼 제품 가격과 배송비만으로는 올릴 수가 없어요. 저의 이득을 남겨야 하니까. 그러려면 제가 제품을 좀 싸게 소싱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는 또 능력이 안 되고 해서 이번 것까지 해보고 제가 쇼핑몰을 어떻게 오픈할지를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 명이 됐다고 해서 제 영상이 좀 이렇게 뷰가 꾸준히 만 뷰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천 뷰가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제가 좀 의기소침도 하고 만뷰 이상 나오는 뷰가 있으면 또 제가 이렇게 좀 기분이 업되고 이런 게좀 심하긴 한데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제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네. 중년에 제이 활기찬
생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애틀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1만 명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영상 올리자마자 막 구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열심히 애틀란타 소식, 또 중년에 필요한 예, 염색에 관련된 영상, 천연 염색에 관련된 영상 열심히 올리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방탄소년단 황창현 신부님과의 대화, 여러 가지 소식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란타에 또 집을 구매하시거나 애틀란타 소식 궁금하신 분들도 제가 자주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